안녕하세요. 돌아온 이하인드입니다. 역시나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됩니다. 그럼 준비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언더커버. 헤이. 자, 참 쉬질 않네요. 너 힘들어. 말 안 해주는. 솔직히 끄덕끄덕 한번 해주지 카메라로. 난 그냥 분량이 바로 뽑아버리지. 얘 한 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. 진짜 매력이 있는 거. 그래서 언더커머의 성을 만드시는 매드프레시 우리의 은인. 와우는 비트를 만들어요. 안녕하세요. 비트메이커 킹 와우예요. 으쨔 아하 쫘아 후쨔 헤쨔 오하 후랄랄라 이렇게 저렇게 쫘쫘쫘 쫘쫘. 잘 자요. 웰컴 투 노잼 극장. 누가 더 화를 풀어야 되나? 지금 이렇게 방금 그 준이 형 문 연 거에 맞아가지고 지금 피멍이 들었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감독님이 그냥 이 피멍 든 데에다가 그냥 뭐 보석 같은 거 박아서 컨셉으로 가자고 이렇게 그러셔가지고 다시 뭐 그렇게 됐습니다. 종적을 감췄던 전설의 마술사 킹 와우가 드디어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촤촤촤 쫙. 이제 그 보컬 학원에서 배웠었는데 이렇게 감정 잡고 딱 하다가 학원에 원장님이 갑자기 다시야! 감사합니다. 타약하다! 타약해! 죽여! 숨 쉬고 와! 좋아! 잔이 많이 좋아졌다. 잔이 많이 좋아졌다. 많이 좋아졌다. 준이 어떻게 생각하냐? 이거 말하지 말고. 항상 그 약간 수수께끼를 약간 던지시고. 어떤 거 같아? 노래 딱 무대 좀 잘 되지 않아? 좋은 거 같습니다. 괜찮은 거 같습니다. 와, 막 혼자 이제 막 해도 될 것 같나? 아 그러면 좀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. 내가 실력이 좀 모자라. 뭐? 네, 알겠습니다. 언더커버. 헤이.